오늘은 3월 24일 사무엘상 26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네가 용사가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리한데 네가 어찌하여 네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였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네주 왕을 죽이려 들어갔었느니라.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지니이다.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다윗은 이제 진영에서 빠져나와서 산꼭대기에서 크게 외칩니다. 아브네라라고 크게 외쳐요. 그때 왕을 보호하고 있었던, 사울을 보호하고 있었던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이 누군데 이렇게 떠드냐라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되는 자가 어찌하여 보호하지 못했느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왕의 침소까지 갔다 온걸 너는 모르냐? 너는 정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크게 외치죠. 그리고 왕 곁에 있었던 물병과 창이 어디 있나 보아라. 다윗이 가져갔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넬이 진정한 충성된 자가 아니라 다윗이 진정한 충성된 자다라는 것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죽임으로 이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신의 억울함을 지금 증명해 보고자 애를 쓰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해요. 다윗은 사울을 해치려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두 번이나 기회가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꾸 다윗에게 죽이려고 한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다윗은 이 억울함을 어떻게 풉니까?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당하면 당한 만큼 돌려주려고 그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원수를 네 손으로 갚지 말라 그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내가 당한 만큼 갚아준다고 말하지만 내가 당한 것보다 더 크게 갚아줘요. 아주 균등하고 똑같이 갚아주지 않아요. 내가 20%를 당했으면 나도 20%를 갚아주겠다라고 마음 먹지만 하다 보면 그것이 50%가 되고 6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잔인하게 갚아, 그것을. 그래서 원수를 갚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똑같은 방법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의로운 방법인가를 그는 고민했고 기도해봤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의롭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는 이렇게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두 번이나. 그리고 의로운 방법을 선택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로운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그 의로운 방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17절부터입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것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다윗이 그렇게 외쳤더니 사울이 말해요. 내 아들아, 너 다윗이냐? 라고 외쳐요. 엔게디 광야에 있었을 때 사울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한번 외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때 안 죽이겠다고 해놓고선 또 죽이려고 하다가 또 이번에 자기가 또 목숨을 다윗이 살렸다는 얘기를 듣고 또내 아들아 또 이렇게 해요. 사울이 진짜 변화됐는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짧은 순간만큼은 변화되는 것 같아요. 사울이 귀신의 악령에 씌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것들이 잊혀지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다윗의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내 아들아 하면서 다윗에게 친근감을 표시하죠. 다윗이 크게 외칩니다. 당당하게 외쳐요. 사울 왕이요,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난 억울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추겨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나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면 나는 죽겠습니다. 내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추기는 거면 당연히 죽어야죠. 그런데 만약 당신을 부추기는 것이, 나를 죽이라고 부추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나는 당당해요. 나는 당신에게 여전히 신하이고 당신의 사위이며 당신을 존경하며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난 인정하는 자입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이 마음을 왜곡시켜서 당신에게 전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라고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이 당당함을 봤어요. 어떤 당당함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거룩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온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신에게 당당한 거예요. 세상에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당당하게 살아왔던, 거룩하게 살아왔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주목합니다. 왜요?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죠.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책 잡히지 않게 살아야 돼요. 그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안 믿는 자들보다 더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성실히 살아야 되고, 그들보다 더 온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책 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다윗처럼 당당하게 외쳐요. 나한테 왜 그래요? 나는 당신들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다윗처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항상 이렇게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1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다윗에게 구하고 있는데 사울이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있어요. 뭐냐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모집했는데 그 3,000명이 보는 앞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고백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내가 죄를 졌다 너한테. 너는 의롭다 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이건 쉽지 않죠. 사울은 지금 이 순간만큼은 회개하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린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요 왔다 갔다 하지만 다윗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당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면서 계속 사울이 변화되기만을 고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 변화는요 무력으로 안 돼요. 그 변화는 그대로 내가 갚아준다고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감수하고 감내하면서 기도하면서 기회를 주며 선하게 대할 때 그 기회가 조금씩 그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왜 먼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그들에게 복음 전한다고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들이 변화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며 선하게 대하며 온유하게 대하며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안 믿는다고 해도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하고 그런 시간들이 오래 돼야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여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 노력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